상견례, 상견례. 상견례. 상견례? 우리 공항에서 했잖아, 김포공항에서. 우리 아빠의 로망이야. 사돈내와 친구처럼 지내고 상견례 뭔가 특이하게 하고 싶어. 공항에서 만나서 2박 3일 같이 있었지. 신기하다 진짜. 그리고 이제 서로 그것 때문에 이제 결혼 얘기도 오가고. 몇 박 며칠이었어? 2박 3일. 근데 이런 경우 진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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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빠도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딸 자식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지. 아, 혹시라도 누구 한 분이 실수를 저지르면.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생각하고 이게 여행 갔다가 편안해지다 보면은. 실수로 맞아. 나올 수도 있잖아요? 되게 조마조마했어. 근데 친한 사이도 여행 가가지고 싸울 수가 있어. 맞아, 맞아, 맞아. 그치. 지금까지도 같이 여행 가자고. 우리가 총무였어, 근데. 총무님 언제가. 그래서 오빠가 없습니다. 특이한 상견례라서 기억을 하고 기억이 남는 거네. 어떻게 일반적인 상견례였죠? 상견례 근데 그 집을 정하잖아. 어디서 알지? 닭집. 그것도 되게 화두인 것 같아. 한식이냐 갖다 주잖아. 한정식. 맞아. 이렇게 코스. 그런 게 또 좋은 이유가 되게 어색한데 갑자기 이렇게 해주니까 하니까. 우리는 광화문 쪽에 있는. 여기 많이 하더라고. 꿀팁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정식 어색할만 하면 문 열고 사는 거죠. 어색할만 하면 문 열고 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른들 성격에 좀 어울려.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저희 시아버지가 조금 성격이 급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다 먹고서 했는데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아버님들 조금 이렇게 성격 급하신 것 같다 싶으면 차라리 차림상 정식 있는데 있잖아. 차림상 몇 찬. 왜냐면 아버님들은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치. 그니까 계속 안주가 필요해. 그 다음 꿀팁은 애기. 맞아, 애기. 필요해야 돼. 애기가 필요해. 애기로 화제잖아. 진짜 아니 맞아. 어색할 때쯤 문 열고 밥 들어오는 것보다는 어색할 때쯤 아이고 이뻐요. 맞아, 맞아. 조카가 그때 4개월이었단 말이에요. 조카가 조금 애기가 폭이 있는 게 좋아. 언니네도 형님 내기. 그래가지고 그때 어색할 때쯤 막 이렇게 했었어. 언니는 어디서 했어? 나는 그 섭계역이었는데 나도 그냥 한정식이었는데 나는 진짜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그렇지. 시어머니들이 교회를 안 다닌단 말이야. 우리는 교회 가니까 기도를 하고 먹잖아. 이것부터가 이제 다른구나. 어른들끼리 말하는 자리잖아요. 우연이가 나서온 거야. 기도하고 드셔야 된다고. 내가 막 이런 언니가 막 그만해 그만하라고 막 그랬는데 형님이 미리 이제 아셨고 귀뜸을 해주셨나? 귀뜸을 해줘가지고 형님이 좀 잘해줬어. 잘해가지고 근데 틈만 나오면 끼어드는 우리 언니랑 진짜 상견례 이후 싸웠다? 엄청 싸웠다. 왜 거기서 네가 끼어들어? 공포하다가지고 네 결혼식이에요! 네 결혼식이에요! 근데 이제 스무스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혼 얘기 나오고? 이미 날짜를 잡았어요. 잡고 인사를 한 거구나. 확실하게 인사하고 언제쯤부터 언제 요 사이로 하자 하고 가서 이제 상견례 때 저희 이때 할 거예요. 알았다 하는 거죠. 상견례 비용은 남자 측에서 지불하는 거 알아요? 우리 남자. 그건 난 모르고. 아 모르고 있어. 난 밥 먹고 있기를 서프라이즈로 내가 내볼게. 신력 전사. 오빠 화장실 가고 아버님께 정리하는 동안. 제가 하려고 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형님이 달려오시더니 올케! 이거는 남자만 해야 되는 거야 하고서 그냥 오빠가 그렇게 하더라고. 맞아 맞아. 근데 그 후기를 진짜 잘 봐야 되는 것 같으니까 밥도 맛이 없으면 맛이 없으면 또 그러니까 맞아. 밥이라도 맛있으면 이렇게 술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되게 고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한정식집도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잖아. 맞아. 진짜 맛있는 집 아니면 또 괜찮은 데가 뭐 있을까? 그냥 조금 스타일 따라서 가도 되지 않을까? 엄마와 아버지들이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니까는 대체적으로 한식을 가긴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른이 됐어. 우리 애기들 결혼해. 한정식 집으로 잡을까요? 깊게 가자. 그렇지. 시대 따라 다르고 또 성격마다 또 다른 것 같아. 그거를 잘 조율해가지고 상견례 스타일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 여행 스타일? 어떤 스타일? 저요? 나도 여행 괜찮은 것 같아. 여행? 한번 가봐봐. 집에 가고 싶었겠다. 어머니 또 가요, 여행.